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러브리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 러브리 크리스찬이 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러브리 크리스찬, 사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 사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러브리 크리스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스테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초대교회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 집사.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예 그냥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의를 하고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까지 내세워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의회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의회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늘 7장 말씀해 보면, 우리 이제 오늘 6장 하반절을 읽었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스데반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의회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던 공의회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단한 사람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미어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광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돌에 맞는 것도 억울할 판인데,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스데반은 단한 번도 모세를 갖다가 저주하거나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얘기를 가지고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어요. 아주 똘똘 뭉쳐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것처럼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자, 이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였다 그랬어. 주목했다는 말은 그를 전부 집중해서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체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 때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그 제가 성경에 혹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사람, 그것도 대적자들의 눈에 천사의 얼굴로 비춰진 사람은요,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천사가 있다면 러블리 크리스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실 때 러블리 크리스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얼굴과 같아야 된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천사 같은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네, 여러분들 천사 같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사 같은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웃는 아내하고 살면은요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맞습니까? 잘 웃는 아내하고 같이 살면 수명이 연장이 된대요. 그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웃어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지 항상 웃습니다. 같이 살면서 별로 얼굴 찡그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한테는 보약이다. 항상 웃게 해주고 또 늘 웃고 있으니까 같이 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웃는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밝은 모습,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면서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웃는 얼굴이라든지 또 온유한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모습만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러블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서 교회가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안수 집사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1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오늘 그가 함께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은요, 말에 있어서는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회당에서 같이 논쟁을 벌이는데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논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철학자들하고 같이 논쟁을 벌이는데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철학자들이요 논리적으로 서로 대적을 해서 서로 간에 논리 싸움을 하는데 도저히 바울을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논쟁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겼지만 그러나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말쟁이라는 말입니다. 너 말만 잘하는구나. 이 스데반이요,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래 오리지널 모범이 스데반의 설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도 굉장히 이 스데반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 부위에 가서 이제 같이 나눌 건데,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젊은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됩니다만은 사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공격을 받고 또 그 재판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때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롤모델은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권능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병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났다. 굉장한 카리스마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권능자의 모습과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잘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권능자의 모습과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gra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라고 하는 뜻이고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 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자의 모습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바로 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권능을 행할 때에도요. 권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권능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신 마음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자기 대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을 원수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권능은요 은혜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든 권능의 사건들은요 은혜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질 수 있어요. 만약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권능을 행하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은혜로 권능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권능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 권능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능은 은혜로 다스려져야 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권능을 행하고 있지만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값을 내가 치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값없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 권능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 한때 이런 카리스마적인 뭐 은사를 많이 받고 어떤 성령 충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서 돈벌이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권능을 은혜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요 은혜로 다스려져야 돼요. 이때의 건강한 권능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나누든 무엇을 베풀어주든 항상 나는 값없이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섬길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겸손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요 거의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했어요. 설교도 했잖아요. 거기다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지금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그만큼 유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유대사회에 큰 해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 이 스데반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도나 나나 뭐 사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 뭐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는 나도 기적을 행해. 아 사도들도 설교를 한 나도 설교를 해. 나도 복음 전해. 나에게서 똑같은 권능이 나타나. 아 꼭 사도들만 사도하라는 법이 있어?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궂은 일들을 맡아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죠. 내게 어떤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을 한 겁니다. 중세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 먹은 늙은 수도사였는데 15년 이상을 이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마루를 닦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음식을 만드는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소문이요. 이 프랑스 전역에 프랑스를 넘어서 뭐 유럽 전역에까지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결하게 된 것은 직업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맡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영성이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영성을 주셔서 그 영성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도원들이요 그를 수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원래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수도원의 주방에서 끝까지 그는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주방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느냐 여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아, 왜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성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살갗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스데반 죽이려고 전부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죽음의 목전에 있는 가운데에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스데반이 땅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땅을 바라봤으면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처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처자식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땅을 보면 그렇죠. 땅을 보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서슬퍼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땅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얼굴이 아니라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그의 얼굴은 변함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태풍 이름이 뭐야? 신남로? 신남로죠. 아무튼 아 요 놈이 지나갔어요. 야 새벽에 나오지 말란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셨더라. 야 그래서 제가 아 역시 우리 교인들 정말 현명하다. 아이 새벽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막 가로수가 막 한 몇 개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가로수가 오는 길에 가로수가 몇 개가 쓰러져 있고 저희가 새벽기도 나오는 그 시간이요 태풍이 제일 셌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앞이 거의 안 보였어요. 비가 내리는데 앞이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분명히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왔을 거다. 그리고 딱 왔는데 진짜로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만 다 와가지고 예, 목사님들만 앞에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다가 그거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올까봐 걱정했는데 알아서 안아주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곁다리 얘기고.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그렇죠? 아 저는 사실 난 그날 오전에요 좀 배신감 느껴졌습니다. 야 세상에 새벽 그렇게 태풍이 불던 게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새파란 하늘이 펼쳐지는데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청명한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 그렇죠? 하늘은요 모든 걸 다 포용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함을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남아있는 우리 초자식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한한 용서와 그 사랑의 마음을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스데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스데반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무슨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혹시 입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냥 누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십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렇다면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인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 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마음 가지려고 한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큰 마음 가지세요. 큰 마음 가지세요. 아니 뭐 저도 큰 마음 못 갖는데 무슨 뭐 남보고 큰 마음. 사실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절 우리 7장 60절입니다. 7장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기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늘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진정 천사의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가장 위대한 모습, 오늘 그 모습이 59절로 6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었더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자기 무릎을 가지고요 내가 뭐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무릎으로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내 무릎으로 뭘 해보려고 기를 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더 많은 아픔을 겪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릎은요 주님께만 꿇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주님 앞에,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꼭 무릎을 꿇어야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죠.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화를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를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주를 의지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러블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스데반을 보며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놈은 죽어도 싸다.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부족하다. 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전부 사울 앞에다가 놔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을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오히려 더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 덕분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들어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소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소원. 첫 번째는 나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도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되고 싶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에 바울이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들의 내용을 쭉 보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면 그는 항상 오늘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순교자의 정신이 있었어요. 순교자의 정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이 마음 가지고 일평생 살았던 거죠.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다가 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천사의 얼굴을 사모하며 천사의 얼굴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